태낙의 꿀팁. 유기견 입양을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 문제. 입양 당시에는 건강했다고 해도 생활하면서 사고나 질병, 이렇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이 있는데요. 서울시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강아지가 다치면 입원이나 통원,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요. 또 강아지가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등의 반려동물 배상 책임도 보장이 됩니다.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내 12곳의 기관에서 가능하며, 입양 당시 발급받은 동물 등록 번호가 있어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험료 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입양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료와 간식,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축하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. 신청 방법과 절차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새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유기견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. 건강이 나쁠 거다, 행동 문제가 있을 거다,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요.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,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